Welcome to 영어 서원 백운제. 영어 서원 백운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시무도 찾을 심자죠. 소를 찾는 그림 또는 십우도 10가지 소 그림 10 ox herding pictures 모두 10개로 되어 있는 시무도 이제 곧 2021년 구정설이 다가오는데요. 오늘이 화요일, 이번 주 금요일이 바로 신축년 설날인데요. 그렇게 흰소 신축년, 흰소해를 맞아들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걷는 15도, 15도 여정. 여섯 번째 시간인데요. 그 10가지 그림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심우, 소를 찾는다. 두 번째 견적, 흔적을 본다. 소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흔적이나마 발자취, footprints, 발자국을 본다. 그리고 마침내 견우, 소를 보게 되는데 아직 온전히 본 것은 아니고 뭔가 glimpse, 실끝, 견성을 하는 것이죠. 초견성, 돈오, 뭔가 체감적으로 느낌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소를 보았으니 이제 고집스러운 탐진치의 삼독으로 잔뜩 떼묻은 그 소가 반대 방향으로 질주하는 그 소를 간신히 득우 잡아서 목우 불법승 삼보에 의지하면서 소를 길들이는 것이죠. 녹록지 않은 일이죠. 하지만 그렇게 소를 길들이고 나면 이제 이번 시간에 살펴볼 기우 귀가 드디어 그 소등에 앉아서 여유롭게 피리를 불면서 귀가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면 망우 존인, 소는 있고 사람만 있네. 그리고 또 그 단계를 넘어서면 인우 구망, 사람도 소도 모두 잊혀지고 그저 일원상, 덩그렇게 공적 영지, 텅 비어 적적한데 신령스러운 지혜로 가득 찬 인우구망. 사람도 소도 모두 잊혀진 일원상.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반본 환원, 본래 근원으로 돌아가 가도 가도 그 자리, 와도 와도 떠난 그 자리, 행행 본처에 지지 발쳐라. 바로 그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바로 그 자리로 반번 환원하게 되면 이제 도노 점수의 모든 여정을 마치고 마침내 입전수수, 입전 저작거리로 시장으로 나아가서 수수, 손을 들이운다. 손을 뻗쳐서 선물을 주고 등에는 잔뜩 뭔가 짊어지고 지팡이를 짚고 호롱박을 차고 장차 이 포대 화상이 지나왔던 길을 다시 걷게 될 그 동자에게 보시하고 베푸는 것이죠. 그렇게 입전수수로 마감하는 시무도, 시부도의 여정. 지난 시간까지 저희들은 소를 찾고 발자국을 보고 소를 보고 소를 잡고 소를 길들였는데 이제 드디어 이번 시간에 그 여섯 번째 그림 기우 귀가 흔히 신년 달력 표지에 평화로운 모습으로 등장하는 소 타고 피리 불며 가는 동자승 그 내용을 보는데요. 과감선사,
또는 확암이라고도 부르는 과감의 개성은 어떻게 불려지고 있을까? 술을 타고 집으로 돌아온다. 기우 귀가 Riding home on the ox. Riding the bull home. 술을 타고 집으로 온다는 것이죠. 여섯째 그림은 동자성이 소 위에 올라타고 피리를 불면서 흔히 뭐 구멍 없는 피리라고 하죠.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의 장면을 묘사했으며 이름하기를 기우귀가라고 되어 있다. 자세히 관찰하면 또 어떤 그림에서는 과감의 그 원본에는 그렇지 않지만 그 후대에 또 그려진 그림들을 보면 특히 보명의 그림에 유사한 그림들을 보면 이제 손은 완전히 흰 소가 되어 있으며 모구 단계에서는 반은 검고 반은 하였는데 이제 기우 귀가의 그 손은 배구 신소가 되어 있으며 그 어디에도 대항하는 자세가 없이 순종하며 동자승은 더없이 안락하고 즐거워 보인다. 이는 이제 수행자가 삼독심, 탐진치, three poisons 완전히 버렸으며 더 이상 아무런 장애가 없는 자유로운 무에 거침이 없는 단계로 더할 나위 없이 즐거움이 가득한 단계인 것이다. 이제 경지에 도달한 것이죠. 대승기신론이나 화엄경에 따르면 아마도 거의 칠지보살의 경지에 다다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기우 귀가 많은 구도자들에게는 어떤 의미에서는 궁극적인 데스티네이션, 종착지인 것이죠. 하지만 대승 보살도에서는 이 그림은 다만 10개의 그림 중 6번째에 불과할 뿐이죠. 도노 점수, 보임 후에도 마침내 입전수수로 나가기 위해서는 일원상을 거쳐서 인후구망, 인후구망 후의 일원상 그리고 반번 환원 그리고 마침내 입전수수 거침없는 육바라밀행을 할 수 있는 보살도 The Path of Bodhisattva 그 경지로 나아가고 또 나아가는 것이죠. 이번 시간은 어쨌든 여섯 번째 그림 기우 귀가는 동자가 구멍 없는 필이 불며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그 고향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이때의 손은 어떤 그림에서는 완전히 흰색으로서 동자와 일체가 되어 피안의 세계로 나아가게 된다. 도피안 파라미타인 것이죠. 이때 구멍 없는 피리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가히 육안으로 살필 수 없는 본성의 자리에서 초월적인 경지인 것이죠. 그 초월적 경지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상징하고 있다. 이제 내가 내 마음을 타고 본래의 세계로 되돌아간다. 그렇지만 그 본래의 세계는 알고 보면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는 그렇지만 되돌아가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과감선사의 원문과 개성을 살펴보기 전에 또 Contemporary Version Lion's Roar 사자후 웹사이트에 실려있는 Commentary 주석을 함께 읽어보면 Riding Home 집으로 돌아온다는 것이죠. 소를 타고 여전히 뭔가 사나운 모습으로 그려지긴 했지만 그 위에 타고 있는 사람 인우 그렇게 둘이 합쳐진 합의의 단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시 발톡 선사는 이렇게 주석을 다는데요. Here we can begin to loosen our grips on our minds. 이제 여기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꽉 잡고 있는 그 grip, 그것을 loosen, 좀
놓을 수가 있다. 여기서는 악스, 소라고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our minds, 마음이라고 표현했네요.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마음을 꽉 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 On our stories of how we and the world are or should be, 우리와 또 세상이 꼭 어떻게 돼야 된다 하는 그런 스토리에 너무 연연할 필요가 없다. And even on the tools of the Dharma, 심지어 불법의 여러 방편들에 대해서도 너무 그렇게 꽉 움켜진 마음을 집착할 필요가 없다. Loosen our grips. 서서히 여유롭게 놓아도 된다. 왜? 뭐고? Taming the ox. 길들였고 이제 타고 그 소를 타고 집으로 가는 여정이기 때문에 We play freely on the iron flute with no holes. 구멍이 없는 쇠피리를 자유롭게 불 수 있는 것이다. Entrusting ourselves to the universe. 우리 스스로를 이 우주에 entrust, 내어 맡김으로써 We receive all that comes and we release all that goes. 오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가는 모든 것을 그저 내려놓는다.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제는 불법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그렇게 여유로운 상태를 그리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금강승, 티벳 불교, 티벳 밀교, 탄트릭 트리디션, 바즈라야나 전통의 초겸 충파 램포시아는 어떻게 기후 귀가의 장면을 풀고 계시는가? 늘 그렇듯이 짧고 명료하게 푸시죠. There is no longer any question of search. 더 이상 뭔가 찾을 필요가 없다. 뭘 찾고자 하는 그런 의문이 사라진 것이다. The ox, mind, 마음, 그 소, finally obeys the master. 주인을 따르고 순종하게 되었으며 becomes creative activity. 이제는 창조적인 활동이 된 것이다. 무엇이? mind. 이제는 그 마음을 다스리고 항복받고 길들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자체가 주인을 따르고 또 그 마음 자체가 creative activity, 창조적인 행위가 된 것이다. 의미심장한 말씀이죠. 누가 마음을 길들이고 말고 한단 말인가? 그 찾아 나서서 흔적을 보고 잡고 길들였던 그 마음, 그 소, the ox, 그 소가 finally, 마침내 obeys the master. 주인에게 복종하면서 그 소 자체가 the ox becomes creative activity. 그 소 자체가 창조적인 행위가 되고 만 것이다. This is the breakthrough to the state of enlightenment. 이것이 바로 해탈, 열반 상태의 breakthrough. 대단한 대진전이 있은 것이다. With the unfolding of the experience of Mahamudra. 티벳 전통에서 Mahamudra. 그 체험을 unfolding, 열어제끼면서 The luminosity and color of the mandala. 만달라의 그 luminosity, 빛남, 광휘, 그리고 그 채색들이 become the music which leads the ox home. 그 소를 집으로 이끄는 음악이 되는 것이다. 신비스러운 말씀을 하시죠. Vajrayana, 금강승, 그 티벳의 밀교, tantric tradition에 익숙치 않은 사람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마하무드라, 만달라 이런 표현을 쓰면서 결국 the state of enlightenment, 열반, 해탈의 그 뭔가 진전된 경지에서는 마하무드라가 체험되는 것이고
만달라의 광휘와 채색들이 모두 그 소를 집으로 이끄는 음악이라는 것이다. 이런 주석에 더 이상 뭔가 해설을 붙인다는 것이 송구스럽죠. 그럼 바로 심우도의 과감선사는 기우귀가를 어떻게 원문과 개성어로 노래하셨는가? 또 한문과 우리말과 영문으로 함께 읽어보는 것이죠. 특실 환공, 어둠도 이름도 모두 비었구나. 창추자지 천가, 나무꾼의 산골 노래를 흥얼거리며, 취아동지 야곡 산골 아이들이 풀피리를 불어보너라. 신횡우상 태평한 모습으로 소등에 누워 목시운소 눈은 아득한 허공을 바라본다. 호환불회 불러도 불러도 돌아보지 않고 노롱부주 끌어당겨도 더 이상 머물지 않는다. 그렇게 기우귀가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요. 어둠도 이름도 모두 비었구나. 나무꾼의 산골 노래를 흥얼거리며 산골 아이들이 풀피리를 불어보너라. 태평한 모습으로 소등에 누워 눈은 아득한 허공을 바라보네. 불러도 불러도 돌아보지 않고 끌어당겨도 더 이상 머물지 않는도다. 그렇게 서문을 다셨는데요. 영어로는 그럼 어떻게 노래 불러지는가? Preface. The struggle is over. 싸움은 끝났다. All concern about winning and losing has ceased. 이기고 지는 것에 대한 모든 염려가 끊어졌다. 중단되었다. He sings woodman's village songs and plays children's country tunes. 그는 산골짝의 그 노래들을 부르고 어린아이들의 그 촌가 시골 노래들을 노래하네, 연주하네. Lying back on top of his ox, he gazes at the sky. 자기 소등에 누워 멀리 하늘을 응시하네. He gazes. Call him back, but he will not turn around. 그를 부르지만 그가 되돌아보지도 않고. Try to catch him, but he will not be caught. 그를 잡으려 해도 그는 잡히지 않네. 노랫말이죠. The struggle is over. All concern about winning and losing has ceased. He sings woodman's village songs and plays children's country tunes. Lying back on top of his ox, he gazes at the sky. Call him back, but he will not turn around. Try to catch him, but he will not be caught. 그렇게 원문, 서문을 다신 후에 과감선사는 이렇게 개성을 읊는데요. 기우 이리 욕환가, 소를 타고 유유히 집으로 돌아가노라니 강적성성 속만하 오랑캐 피리 소리가 저녁 노래에 실려가네. 일박일가 무한의 한박자 한곡조가 한량없는 뜻이려니 지음 하필 고수나 곡조하는 이라고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평화로운 서경시를 읊고 계시죠. 영문으로는 어떻게 노래할까요? Astride his ox, 그 소를 타고 Leisurely he has for home, 여유롭게 그 집으로 향하네. Trilling a Namet's flute, 방랑자 유랑객의 플루트 그 피리를 불면서 He lives in misted sunset, 안개 자욱한 황혼 속에 떠나네. In each beat and verse, 그 음률과 가사 속에 His boundless feeling, 그의 더 이상 거침없는 느낌 What need for an intimate companion to say even a word? 어떻게 단 한마디라도 이
친밀한 컴패니언, 동료를, 동반을 묘사할 수 있겠는가? 소와 사람, intimate companion, 그렇게 친밀한 동반자. 다시 한번 읽어보네요. 소를 타고 유유히 집으로 돌아가노라니 오랑캐 피리소리가 저녁노래 실려가네. 한 박자 한 곡조가 한량없는 뜻이려니 곡조 아는이라고 말할 필요가 있겠는가? Astride his ox, leisurely he heads for home. Trilling a nomad's flute, he lives in misted sunset. In each beat and verse, his boundless feeling. What need for an intimate companion to say even a word? 말 한마디도 필요 없도다. 기우 귀가의 그 여유로운 그 leisurely 안락한 모습. 더욱 짧게는 화가, 와가. Roar in the sky of limpid, soaring mind. 말똥말똥한 그렇게 날아오르는 마음의 하늘 속에 있는 고함이야. White clouds come back on the peaks. 흰 구름들이 정상으로 되돌아가네. 노래죠. Roar in the sky of limpid soaring mind. White clouds come back on the peaks. White cloud, 흰구름. 백운제, 바로 흰구름 서원인 것이죠. White clouds. 그렇게 기우 귀가 소등을, 소등에 누워 앉아 고마없는 피리를 불며 집으로 돌아가는 동자승. 조겸 트롱파는 마함무드라, 만달라, 그 광휘와 채색으로 음악소리가 들린다. 그렇게 표현하는 transcendental image, 초월적 이미지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렇게 기우 귀가 한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집으로 돌아와 보니 손은 온데간데 없고 사람이 앉아있네요. 망우촌인. 그리고 마침내 사람도 소도 모두 사라진 일환상. 그리고 반본 환원. 본래의 근원으로 되돌아가 마침내 입전수수의 길로 나아가는 시무도. 그 열 가지 그림 중에 저희는 이번 시간을 통해 기우 귀가 한 것이죠. 드디어 그 소를 타고 소 위에 여유롭게 앉아 구멍 없는 피리를 불며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그럼 다음 시간 집에 돌아와 보니 소는 온데간데 없더라. 그저 나 혼자 앉아있네 하는 그 경지를 함께 걸어볼 때까지. Cheers.